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포커스 여기요? 여기요? 에이씨. 왜 이래? 오랜만에 영상 찍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태국 편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태국에서 사가야 될 물건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 인터넷에서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 많은 블로거분들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꼭 사가야 된다, 이걸 꼭 사가야 된다 했던 거와 추가로 이제 제가 되게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물건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프링글스. 근데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시면 따란 김 맛입니다. 김. 이 프링글스가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무조건 다 있는 제품은 아니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일단 동남아 사람들이 김을 되게 좋아해요. 김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에 놀러온 태국인들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김을 사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김을 좋아해서 아마 동남아 쪽에서 이 프링글스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프링글스 좀 많이 깨져 있네요. 이런 것들 해서 김맛. 오, 김맛 장난 아닌데. 뭐지? 이 신박한 맛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묘하게 중독성 있네. 맛은 딱 그거예요. 프링글스 오리지널에다가 김을 같이 싸서 먹는 느낌인데, 그 김이 좀 이렇게 김 향이나 김 맛이 김을 싸서 먹는 것보다 조금 약하다는 거. 그런데도 김맛 충분히 나고 뭔가 좀 묘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빅시트.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그 회사의 제품도 있어요. 빅시트 말고 그 다른 제품의 이름은 맛있다. 네, 영어로 MASHITA인가 이렇게 맛있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유명한 빅시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빅시트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명칭이 빅시트라고 하기보다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중국 사람 비슷한 요 아이콘의 그 좀 그림이 있는 이게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이게 뭐냐? 김과자입니다. 김과자.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눅눅해지지 말라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복용으로 돼 있는 건데, 오와. 자, 말 그대로 김이 들어있습니다. 김 과자. 김이 들어있어요. 김이 들어있고, 자세하게 보시면, 일반 저희가 하는 김보다 확실히 좀 두껍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튀김 느낌처럼 막 모양이 좀 달라요. 일단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맛은 김이랑 똑같지만은 좀 짭조름한 그 김하고 중독성 있는 것도 다 똑같은데 식감이 달라요. 식감이 더 바삭바삭하고 좀 과자같이 좀 이렇게 두꺼워서 그런지 김 과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지금 안에 버블버블버블한 그런 느낌이라서 두꺼워서 이게 씹을 때마다 뭔가 표현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마른 미역을 물에 딱 놔두면 이렇게 미역이 축 커지잖아요. 이것도 왠지 좀 느낌이 입에 딱 한 입 먹는 순간 김이 확 풀어지면서 많아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물론 많아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진짜 맛있다. 짠. 옥수수 사탕. 응? 옥수수 쉽게 말하면은 사탕인데 그 추인 캔디 있죠? 이 우리나라 그 뭐냐 이 카라멜처럼 이렇게 좀 추인거리는 그런 캔디인데 이게 종류가 진짜 많아요. 수박, 뭐 딸기, 각종 웬만한 과일들은 거의 다 있고 고구마 맛도 있고 무슨 타로 맛, 별 희한한 맛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제 많이 찾고 유명하다는 옥수수 맛. 이것도 제가 구하기가 마트에서 품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 마트를 한 세 군데 가서 하나를 찾았어요.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옥수수. 과연 안에 내용물은 짠! 이렇게 생겼는데 뭔가 비주얼은 불량식품처럼 생겼어요. 자, 먹어볼게요. 이거는 캔디인데 무슨 연유나 아니면 우유 같은 맛이 일단 좀 강하게 나요. 이 자체적인 그 캔디의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 맛이 나니까 달짝지근하면서 이 연유의 부드러움과 뭔가 이 옥수수만의 그 고소함 이게 다 합쳐지면서 뭔가 사탕인데 콘치즈 맛이 나. 정확하게 좀 콘치즈 맛이 나요. 콘치즈. 이 우유 같은 그런 맛도 같이 나는 게다가 묘하네.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겠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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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망고입니다. 건망고. 일단 뭐 망고를 사서 갈 수는 없으니까 말려있는 제품은 괜찮거든요. 덕특이나 이렇게 말라있는 건데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거는 뭐 공항에서 뭐 절대 잡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뭐 제가 일단 준비한 건 망고만 준비했는데 뭐 두리안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죠. 그리고 파파야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대 과일 말린 게 거의 다 있고요. 종류별로 일단 대표적인 망고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이, 이 봉지가? 자, 건망고 말 그대로 망고의 그 시큼함과 달콤함이 그렇게 어울려져 있고 쫄깃쫄깃한 이 식감에 아주 그냥 판타스틱한 안주. 따라란 짠짠짠짠. 자, 이게 무엇이냐? 죽입니다. 죽. 이거는 뭐 인터넷에 나오거나 어디에 뭐 이렇게 추천으로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 거고 이거는 제가 직접 고르고 직접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끓이고 뭐 할 거 없이 뜨거운 물, 라면처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돼요. 일반 스프처럼 뜨거운 물 부었고 몇 번만 저어주면은 이게 빠른 시간에 훅 하고 죽이 됩니다. 걸쭉하게 죽이 되고 맛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치킨, 닭 맛인데 삼계탕이랑 똑같아요 맛이. 그래서 제가 더욱더 좋아하고 한식이 생각날 때 근데 그리고 좀 뭔가 귀찮을 때 아침에 특히 아침에 정말 편안하게 이걸 먹습니다. 라면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든든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또 많이 들어요. 자, 맛의 종류는 닭, 돼지, 생선, 맛살, 그리고 조개. 조개가 전복인지 조개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 여러 종류의 맛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회사도 여러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 개인적으로 이 파란 봉지, 이 녹색 봉지에 이 회사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른 회사에는 좀 생강가루 이런 게 좀 같이
첨부가 돼서 이 한국의 삼계탕 맛보다는 좀 다른 태국의 향신료가 좀 섞여 있는 맛인데 이 제품은 돼지나 뭐 소 저 뭐냐 다른 생선 뭐 모든 제품 거의 다 제가 뭐 한 번씩 먹어봤지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입맛이 제일 맞고 아침에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정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부피도 되게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져가기에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태국에서 꼭 사야 되는 제품들의 리뷰와 하울. 자, 지금까지 먹거리 편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나눠서 이제 제품들 편은 2부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